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게 고추 이파리입니다. 근데 오늘 요거를 삭혀서 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단지나 무슨 김치통이나 이런 데 삭히시면 돼요. 물을 지금 5리터 잡았는데요. 섞었습니다. 이렇게 담가서 며칠 후에요. 잎이 누렇게 변하면 다 삭은 거거든요. 뭔가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냄비 뚜껑이 마침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놓았습니다. 자, 지금 다 이틀을 이렇게 뒀더니 여기 고추잎에서요. 막 삭는 냄새가 막 나거든요. 꼭 그 외에 노란 콩잎 삭힌 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이면 이해가 될 텐데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납니다. 노란 콩잎 김치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냄새랑 비슷하게 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데쳐내면 되는데요. 무르게 드시고 싶다 싶으면 조금 끓이셔도 돼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물에 좀 담가서 좀 삭을 때 나는 그 콤콤한 냄새를요. 물을 조금 갈아가면서 이렇게 한나절 정도 좀 담가 놓으시면 물이 좀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꼭 짜서 하나 다려보면 200g 나옵니다. 이러면 두 덩어리를 해볼게요. 저렇게 야구공만하게 꽁꽁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두 개입니다. 그러면 400g이거든요. 이 400g에 대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는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스푼. 저는 멸치 액젓은요. 4스푼 넣습니다. 저렇게 하면 4스푼요.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듬뿍 2스푼. 진간장입니다. 50ml, 스푼으로는 5스푼요. 올리고당도 50ml. 수저로는 5스푼 하시면 돼요. 자, 이건 대파 한 반뿌리 좀 썰어서 넣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통깨를 한 2스푼 정도 뿌려주고요. 여기 위에 뿌리게 남겨두겠습니다. 삭힌 고추잎 김치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